안녕하세요. 애정하는 크라트 시민 여러분. 지난번 편지 이후에 이번에도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피해거지 디렉터 최지원입니다. 이미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지난달인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피해거짓이 100만 장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이 아니었으면 절대 가능하지 못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피해거짓을 즐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꼭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잠깐 가면 벗고 좀 할게요. 할 얘기가 많은데. 기쁜 소식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더 같이 즐기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제가 뭘 어떻게 당장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피해거지에게 작은 선물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분에게 받은 성원에 비해서는 참 소소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DLC도 하루빨리 선보이고 싶고 차기작도 속도를 내고 싶어서 개발팀이 여러가지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매일매일 여전히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곧 진행할 패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고민 중입니다만 11월 안으로 패치를 한 번 더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 무기 밸런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아시다시피 저희 전투에서 무기 조합 시스템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재미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다양한 조합으로 플레이하시는 장면 혹은 본인이 사용하는 무기 조합하고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 볼 때마다 많은 뿌듯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른 성능을 보이는 조합에 대해서 실망하시거나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무기 조합을 통해서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즐거움을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도치 않았던 성능의 무기들에 대해서는 이번 패치에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최종 변경 내용은 패치 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피해거짓을 처음 만들 때 여러 번 플레이를 하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이차를 위한 요소를 준비해두려고 했었죠.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이미 다이차를 플레이해주시고 그리고 만족감도 표해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첫 플레이부터 이미 높은 난이도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 캐릭터의 기본 성능이 낮아서 높은 수준의 컨트롤을 처음부터 강요받는 느낌이라는 피드백도 있었거든요. 특히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베니뉴 공장에서 그 만나는 그 삽든 인형으로부터 좋지 못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 플레이 난이도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으로 이번 패치부터 피기간 효과 중에 기상 회피 능력을 주인공에게 기본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폴렌디나의 기본 판매 목록에도 코츠 두 개가 추가됩니다. 전투 능력의 향상을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체감하시는데 이 변경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관련 주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정도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속하지만 선물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들어 하시면 좋겠는데 저희 게임 내에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중 알리도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특색 있는 스토리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알리도로의 복장 관련해서 요청이 꽤 많았습니다. 이번 11월에 모든 플레이어분들에게 알리도로의 의복부 세트, 즉 가면과 복장 전부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과 모자를 원하는 대로 착용하고 플레이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는 안경과 모자를 동시에 쓸 수가 없고 한 번에 하나씩만 착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여러분의 요청을 반영해서 이번 패치에 착용 부위를 분리하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경과 모자를 동시에 착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스템 변경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룩을 시도해 보실 수 있도록 연금술사의 기본 모자와 새로운 안경을 게임 내 추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모자와 안경도 모든 플레이어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 테니 많이 많이 사용해 주세요. 11월의 패치에 들어갈 주요한 사항들을 몇 가지 추려서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자세한 최종 내용은 이후 패치 시점에 공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 합니다. 피해거짓 음원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많았는데 게임의 음악을 따로 구해서 듣고 싶다는 요청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음악들에 대해 열광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마다 늘 감사하고 뿌듯함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원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60가지가 넘는 피의 거짓에 수록된 거의 모든 곡들의 모음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절차상 준비로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손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피의 거짓의 무기가 와룡에 등장해서 그런지 와룡과의 콜라보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는 팀닌자의 오랜 팬이기도 해서 멋진 모습으로 콜라보에 답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콜라보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은 사실 이것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출시 후에도 플레이어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경험과 이야기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DLC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할 개발자 동료들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플레이어분들이 DLC를 기다리시면서 여러가지 예상하시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는 걸 보고 재밌게 보고 있기도 한데요. 저희도 놀랄 정도로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볼 때마다 제 심장이 고동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 그러다 보니 제가 기분이 자꾸 좋아져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많아지는데 여기서 제가 다 얘기해 버리고 가면 우리 개발진들한테 엄청 혼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DLC 스케치를 몰래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몰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멋진 컨셉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라고, 너무 신난다고 제가 미리 여기서 다 공개해버리면 막상 DLC의 감동이 없어져 버릴 테니까요. 오늘은 이것만 몰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컨셉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DLC에서 어떤 이야기가 더 펼쳐질지 많이 많이 상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발하다가 급하게 와서 영상을 찍느라고 준비가 미흡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재밌게 보셨을까요? 판매량에 대한 소식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사실 제가 디렉터로서 가장 감사했던 부분은 피의 거짓을 플레이하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셀 수 없이 많은 피드백들이었습니다. 응원의 말들, 그리고 아쉬운 점들에 대한 비판 모두 다 앞으로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 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 많은 개발진들이 더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 마음은 어떻게든 전달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게임을 꾸준히 만들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잠깐 가면 벗고 좀 할게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이거 안 보여? 막창 이거 어떻게 썼지?